안녕하세요. 김춘옥TV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맨발 걷기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잠을 못 자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못 자던 잠도 잘 수가 있고 못 가던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상선 수술을 양쪽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은 엄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를 꾸준하게 이렇게 매일같이 30분씩이라도 하다 보니까 그 오후에 피곤함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 앞에 중앙공원에 맨발 걷기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까운 집 앞에서 매일같이 30분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꼭 일어나서 일찍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제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30분이라도 맨발 걷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갑상선 수술하고 약을 매일 같이 먹다 보니까 제가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체중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엄청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체중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꾸준하게 맨발 걷기를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맨발 걷기를 3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비가 없어지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체중 관리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공원에 맨발 걷기 하는 장소에는 바로 옆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옆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운동기구에서 한 30분 정도 기구 운동을 하고요. 맨발 걷기를 30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매일같이 했더니 체중 관리도 되고 갑상선 수술에서 오후가 되면은 굉장히 피곤했던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은 저도 새삼 느끼게 된답니다. 맨발 걷기가 이렇게 좋다는 거는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뭐 돈을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구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롯이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언제 시간을 딱 짜임새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볼일 보고 할 일 하고 시간이 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러는 사람은 일하고 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맨발 걷기를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보고 조금 늦은 시간에도 공원에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와서 운동을 하고 가면은 되니까 항상 저녁에도 조금 늦은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와서 맨발 걷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볼 거고요. 그것도 더 해보고 더 좋은 점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